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8절로 19절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경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도 그냥 병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고치고 치료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미루고 무시할 때 이제 몸이 병이 드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먼저 말하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 혹은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대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유다의 요아스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이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때마다 또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고의 말씀. 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 말씀 듣고 되돌이키고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와 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복되었던가? 두 가지 말씀을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고를 듣지 아니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버리더라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더라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서 4장 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징벌을 받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더라. 어떻게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습니다. 유다는 큰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아람 군대에 넘겼더라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은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또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넘겨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꼭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들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더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세 번째, 유다와 요아스 왕이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이제는 버리고 징벌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더라. 역대하 24장 25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람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왕의 부하들이 왕을 치료하고 왕을 숨겨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에게 반역했더라. 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과
부하들이 요아스에게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삶이 불행하더라는 거죠. 여호와만이 우리를 형통하고 그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완전한 길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고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되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견고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되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그러나 이런 유다와 요아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징벌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되돌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자, 역대하 15장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아멘. 반대로 물론 이 요아스보다 훨씬 앞선 왕입니다. 아사 왕 시대에 그 시대도 영적으로 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들은 불의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래서 과연 이 아사 왕은 불의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고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되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이 통치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우리 다같이 19절의 본문이죠.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요아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이 버리고 또 아람 군대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또 요아스를 불의한 죽음을 당하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사 왕과 유다는 그 나라에 그가 다스리는 35년까지 전쟁이 없더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산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거든. 때때로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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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안 해요, 싫어요, 할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거든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라고 순종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불의함을 씻고 정결함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와 그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완악함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셨어. 내 생에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